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달라. 제가 절 한번 올릴게요. 화장이 잘 먹는 꿀템도 소개해보고 수분크림을 정말 잘 맞는 걸 골라야 돼요. 저 정말 정말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아직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완전 봄 날씨죠? 이제 곧 있으면 벚꽃 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좀 살짝 설렜었나? 살짝 설레이는 마음으로 약간 좀 감길감길하게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은 아니고 스킨케어 관련된 영상이에요. 화장이 잘 먹는 피부는 어떤 피부인지도 소개해보고 화장이 잘 먹는 꿀템도 소개해보고 3년 만에 짝사랑 성공한 송아랑의 너랑 나랑 아랑 소식까지 알차게 담아봤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짜자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킨케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화장이 잘 먹는 방법이랑 꿀템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화장이 잘 먹는 피부가 있고 어떤 날은 화장이 정말 안 먹잖아요. 화장이 잘 먹는 피부가 따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화장이 잘 먹고 안 먹고의 피부가 정말 있어요. 정말 정말 있어요. 그리고 제 피부도 365일 화장이 잘 안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잘 먹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피부라도 기초 루틴을 어떻게 바꿔주냐에 따라서 정말 화장이 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각질 제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기초 영상에서 28일 주기로 피부 재생이 잘 안 돌아가면 각질이 왕창 쌓이고 그러면 피부가 막혀서 좁쌀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피부가 각질이 많이 쌓여있으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스킨케어 바르고 파운데이션 올려봐야 얘가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정말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피부의 열감을 쫙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화장하기 전에 쓰는 기초 라인들은 정말 순하고 진정, 수분감, 유분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을 많이 선택하는데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유분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많이 넣어줘야지 유분감이 덜 올라오고 피부 화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수분크림이 진짜 진짜 중요해요. 나는 정말 정말 두드리는데 두드려도 건조해 하는 것도 수분크림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수분크림을 정말 잘 맞는 걸 골라야 돼요. 저 최근에 피부 붉은기도 정말 좋아지고 피부도 진짜 짱짱하잖아요. 화장하기 전에 사용을 하면 쿨링감이 느껴지니까 화장이 잘 먹고 저처럼 나이트케어에는 수면팩 해주듯이 듬뿍듬뿍 올려주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이스를 깔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 얘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메이크업 베이스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오늘만 특별히 바로 청담동에서만 쓰는 우리 실장님들의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소개를 해볼게요. 와! 그러면 또 제품 추천도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오늘은 제가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요즘 화장이 너무 잘 먹고 피부도 너무 뽀얗고 저 이제 19호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이랑 얼굴이랑 차이도 많이 났거든요. 요즘에는 못쓴 일이야. 이게 못쓴 일이고 요즘 피부 너무 좋은데요? 아직 좀 내 입으로 좋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해.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제품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짜자잔! 얘는요. 아임프롬 허니 스크럽 마스크랑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예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올리브영 추천템으로도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얘를 따로따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이제 물랑이 분께서 언니 이거 섞었으면 진짜 좋아요 라고 해서 아 섞었을 수도 있네? 제가 그 다음날부터 섞었었거든요. 와우. 저한테 섞었으라고 말하신 우리 몰랑이분 어디 계세요? 제가 절 한번 올릴게요. 아, 진짜 섞었으니까 정말 정말 달라요. 이거 허니마스크랑 같이 써주니까 이 허니마스크가 약간 얘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보습도 그냥 쫙 주면서 오!
같이 쓰니까 진짜 괜찮아요. 이 꿀조합으로 꼭 한번 써보세요. 올리브영 가면 세일도 자주 하고 쉽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꿀조합 진짜 진짜 추천해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팩. 저는 마스크팩 진짜 잘 사용하는데 수분이나 진정 위주로만 사용을 하고 가장 최근에는 헤이네이처에서 진정 에디션 키트를 제가 구매했을 때 이 마스크팩이 사은품으로 딸려왔거든요. 그때도 정말 정말 잘 쓰고 밀착력도 좋고 수분감이 잘 느껴져서 딱 사용하고 떼내면 피부가 뽀얘지면서 딱 시원하고 쿨링감이 느껴져요. 화장이 잘 먹는 가장 중요한 점은 피부 온도점을 내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쿨링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피부가 확 시원해지고 화장이 진짜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아랑의 꿀템은 요거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마스크.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바로 촉촉이 있잖아요. 저 지금도 세 병을 동시에 뜯어서 사용을 할 정도인데 우선 첫 번째는 바디 트러블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몸에 그 드름드름 많이 나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나는데 몸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저는 욕실에다가 두고 딱 샤워하고 나와서 바로 착착착착착 뿌려주고 나오면 훨씬 더 수분을 쫙 유지해주는 느낌이라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요. 제가 이 루틴은 정말 정말 예전에 영상부터 진짜 강조를 많이 했던 거라서 욕실에다가 하나 두면요 몸에도 착착착 뿌려주고 얼굴에도 착착착착착 뿌려줄 수 있어서 진짜 진짜 추천하거든요. 일단 욕실에는 무조건 하나 쟁여놔야 돼요. 두 번째 활용 방법은 뿌리는 즉시 쿨링감이 확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화장하기 전이나 화장하고 나서도 뿌려줘도 되고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써보면 정말 효과 많이 볼 수 있어요. 짜자잔! 여러분 다음 꿀템은요. 저 정말 정말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아직 쓰고 있는 아이도 있기는 하지만 엄청 많이 썼죠. 이제 얘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어성초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 효과에 정말 좋아요.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스킨케어 단계에서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써줘야 되는데 이 어성초가 실제로 항균, 항염 효과가 정말 정말 좋아요. 제가 항상 예민할 때마다 잘 사용하기도 했었고 뭐 3년 넘게 꾸준히 쓰기도 했고 나이트케어용으로도 추천을 하고 화장하기 전에 모닝케어 루틴으로도 추천을 해요. 얘가 정말 밀리는 거 없이 바르는 순간 싹 흡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열감이 많이 올라고 예민한 피부한테는 이렇게 진정 제품으로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주는 걸 추천을 해요. 다음은요. 짜자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크림이요. 워터크림! 제가 이거 진짜 잘 쓰는데 지금 한 통은 거의 다 비워가고 한 통은 지금 미리 까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영업을 했을 거예요. 약간 어필하진 않았지만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이 워터크림은 민감하고 예민하고 수부지 진짜 열감 많은 피부한테 정말 정말 추천을 하는데 저는 건성이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자기 전에 얘를 수면팩 하듯이 듬뿍 올려주는 거예요. 쿨링감이 왕창 느껴지니까 자기 전에 정말 수면팩 해주듯이 도톰하게 올리고 자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달라. 진짜 달라요. 진짜 진짜 달라요. 얇게 발라도 되지만 저는 효과를 정말 많이 보고 싶다면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 보세요. 진짜 진짜 다르거든요. 수면팩은 잘 안 써주다가 수분크림을 수면팩처럼 써주고 있는데 효과를 진짜 많이 보고 예민한 피부한테도 추천을 한다는 이유가 비건이에요. 제가 성분 공부를 하면서 비건이 진짜 까탈스럽다고 느꼈던 게 그리고 이런 비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아무 공장에서나 또 못 만들어요. 제품이 섞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조하는 공장도 비건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만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까탈스럽고 인증받는 것도 보통 까탈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비건이에요. 좀 예민하신 분들도 정말 사용하기 괜찮고 뭐 저도 정말 올 초부터 꾸준히 잘 써왔잖아요. 제형감은 워터리한 제형감인데 문지르면 바로 수분감이 느껴지고 보이시나요? 느낌 다를 거?
제가 얘도 3년 넘도록 꾸준히 영업했잖아요. 민망하지만 너무 소개를 많이 해서 화장하기 전에 쓰면 진짜 잘 먹거든요. 칠스킨한 효과를 한 방에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추천하고, 얘는 제가 뭐 꾸준히 오랫동안 소개한 만큼 이제 제가 딱 꺼내면 몰랑이 분들이 저것도 소개하는구나 해서 이것도 제가 화장 잘 먹는 꿀템으로 소개를 하고요. 넘버즈인의 푹잔 마스크팩 세럼이에요. 얘는 나이트 케어용으로 추천을 하는데 확실히 쓰고 다음날 일어나면 좀 피부가 조금 더 맨들맨들 보슬보슬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기초는 테스트 기간을 진짜 오래 보고 있어서 일주일 정도라서 요 정도인데 더 써보고 트러블도 안 나고 피부가 확 좋아진 걸 느끼면 조금 더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써본 애들 중에서는 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얘예요. 꾸셀의 메이크업 베이스인데요. 저도 이제 메이크업 팀 같이 움직이는 팀 친구들이 있는데 촬영장에서 써봤는데 메이크업 베이스가 진짜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청담동 메이크업 베이스의 비밀이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사버렸잖아요. 요즘 오늘도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좀 쫀쫀한 느낌이고 또 화장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브랜드 추천해요. 코스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화장이 잘 먹는 꿀템을 소개했는데 지금부터는 너랑 나랑 아랑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미리 인스타그램이랑 커뮤니티로 여러분 저 짝사랑 성공했어요. 너랑 나랑 아랑으로 올 수 있어요. 헤이네이처 만세! 했더니 많은 몰랑이 분들이 언니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곧 다가올 너랑 나랑 아랑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헤이네이처는 3월 22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 23일 자정까지 오픈은 되어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한정 수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기 품절이 되면 아마 마켓은 조금 더 일찍 마감을 할 것 같고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촉촉이는 두 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만원에 25% 할인된 금액 37,500원이고요. 어성초 마스크랑 인텐스 세럼 샘플 10장을 같이 드립니다. 어성초 워터크림 한 개는 정가 35,000원에 25% 할인된 금액 26,250원이고요. 어성초 마스크 한 장, 컨센트레이트 샘플 10장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와 워터크림 세트는요. 정가 6만원에 30% 할인된 금액 42,000원입니다. 어성초 마스크 두 장이 증정될 예정이고요. 네 번째, 어성초 앰플 40ml 단품은요. 정가 35,000원에 15% 할인된 금액 29,750원, 어성초 마스크 한 장이 증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깜짝 구성인데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앰플은요. 정가 6만원에 20% 할인된 금액 48,000원에 100개 한정 수량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너랑 나랑 아랑은 항상 무료 배송이고요. 결제 방법은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휴대폰까지 가능하고요. 무통장 입금은 주문해준 당일 자정 전까지 입금을 해주시면 정상 출고 가능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너랑 나랑 아랑을 친구 추가만 해주시면요. 오픈과 통시에 구매 링크 전송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3월 22일 저녁 6시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